Preliminary round in Group A. 먼저 청팀 홍콩의 홍콩 대학교. Blue tea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from Hong Kong. 다음 홍팀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전자공학기술대학. Red team, Electronic Engineering Polytechnic Institute of Surabaya, from Indonesia. 카운트다운은 모두 함께 외쳐주시죠. 예, 예선 1차전에서 1승을 차지했던 홍콩 팀, 그리고 예. 인도네시아 팀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도네시아 네. 팀은 2002년부터 3회 연속 수라바야 전자공학기술대학에 출전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홍콩 팀은 1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가장 먼저 8강에 안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콩 팀이 먼저 또 큰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네. 다리 조각을 큰 조각 세 개를 다 확보를 했죠, 홍콩 팀이. 예. 자, 일단은 홍콩 팀에서 큰 조각 두 개를 완성을 했는데 네. 자, 세 번째 것도 다리를 완성을 했습니다만 아니, 외곽선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아, 지금 방해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의 작전이 상대방의 예. 다리를 완성하지 못하게 저쪽에서 반대쪽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치명적인데요? 근데 네. 마찬가지로 홍콩 팀도 인도네시아의 오작교 부분에다가 그렇습니다. 자동 로봇을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제부터 2차전이 되니까 서서히 방해 로봇의 기능에 따라서 승패가 관련되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오작교가 완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다득점을 노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1점 득점과 2점 득점을 얼마나 착실히 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맞습니다. 지금 수동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팀은요 인도네시아 1점 빈에다가 차곡차곡 선물을 쌓고 있습니다. 선물을 9개를 한꺼번에 갖다 쌓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2-6으로 점수가 크게 벌어져 버렸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홍콩 팀도 작전을 바꿔야 할 듯 싶은데요. 지금 홍콩 팀의 자동 로봇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예, 어찌 된 건가요? 지금 고장이 난 건가요? 아니면은 작전상으로 리유니언을 기다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다리가 완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이때 역시 인도네시아 팀은요 이전빈에다가 상자, 선물을 던져 넣어서 네, 두 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4점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6점을 획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팀입니다. 역시 그 직녀 구역에다가 선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던져 넣는 게 최고군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동 로봇이 예. 견우 지역에 있는 선물을 직접 들어서 이전 구역으로 나르는 작전을 하고 있죠. 예. 저런 경우에 수동 로봇이 견우 구역의 바닥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벌점을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공중에서 잡는 건 괜찮습니다. 그 견우 구역 옆쪽에서 옆으로 팔을 빼가지고 지금 선물을 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닥에 닿지 않게 조정을 하면서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6인데요. 지금 홍콩팀의 자동 로봇 황금 선물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승패가 가름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6-6으로 인도네시아 팀이 승리했습니다.